네,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크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. 반도체와 관련된 앞으로의 업황 이야기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요,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아침에 뵙는 건 처음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또 아침부터 이제 반도체 혹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, 네. 반도체 뭐 겨울이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작년에 나왔었나요? 맞습니다. 사실 그 보고서 이름이 이제 뭐 인터이스 커밍이를 나오면서 아 이게 반도체 그 사이클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인지를 많이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. 최근에 다시 이제 뭐 10년 만에 혹한기가 온다 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. 사실 뭐 그 뭐 체감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 중에 맞아요.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 두 가지 종목을 많이 들고 계실 것 같아요. 연초 대비 수익률은 이제 부진한 상황입니다. 이제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각각 한 24에서 25% 정도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코스피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 17% 정도 되니까 어제 기준으로 이게 시장 수익률을 밑돌고 있다. 사실 그래서 좀 안 좋은 것은 맞는데 이 서학개미들은 사실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. 사실 뭐 엔비디아 어제 또 좀 하락을 하긴 했는데 엔비디아 반토막 났고요. 인텔이나 AMD 이런 종목들도 마이너스 40% 정도 돼서 사실 뭐 이런 전문가들의 뷰가 아니더라도 체감적으로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사이클이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 시티의 뷰가 지금 사실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. 이게 시티 증권이 원래 이제 그 반도체 업황은 그래도 좋게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또 뷰를 바꿨어요. 이제 그만큼 이제 시장이 많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고 전문가들도 이렇게 전망을 빨리빨리 바꿀 정도로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도 많이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25% 정도 더 하락할 것이다라는 게 지금 시티의 뷰입니다. 그래서 올 들어 이미 30% 정도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더 많이 빠지면 진짜 역대급입니다. 2008년 금융위기 때 약 40%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여기서 25% 정도 더 하락하게 된다고 하면은 정말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반도체 업황이 더 안 좋은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뭐 경기 침체 우려 나오면서 이제 PC나 뭐 스마트폰 수요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자동차는 사실 반도체 부족하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. 그래서 경고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티 쪽에서는 아 이것도 이미 지금 약간 이제 하락의 전조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전망이 좀 팽배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사실 반도체 업황을 뭐 증권사라든지 IB들 잘 맞추는 건 아니거든요. 아무래도 맞습니다. 맞추기가 힘든 산업이다 보니까는. 그런데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이제 반도체를 두고 굉장한 경쟁을 좀 현재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우리 관련 기업들은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? 그 부분도 사실 언젠가 시장에서는 수혜를 받을 것이다, 피해를 받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급등락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맞습니다. 네. 사실 뭐 반도체 관련 주가 굉장히 많죠. 그런데 일단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만 먼저 보고 놓고 본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뭐 미중 무역 분쟁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반도체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이제 사실 궁금증이 많았어요. 맞아요. 이제 미국도 사실 이제 이제 반도체 우리 직접 좀 해야겠다, 지원을 해야겠다. 인텔도 갑자기 이제 파운드리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좀 조정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.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보면은 이 지난달에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반도체법에 서명을 했어요. 여기서 이제 반도체 산업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 총 2,8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했는데 미국에 사실 이제 공장을 갖고 있는 뭐 삼성전자 그리고 뭐 인텔이나 뭐 TSMC 이런 데들은 이제 사실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동시에 이제 중국과 같은 이제 지원을 받았으니까 중국에 있는 공장에 시설 투자를 하지 않는 조건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중국에 또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공장이 있단 말이에요. 그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아, 좀 중국을 배제하는 전략이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도 유효할 것인가? 좀 이런 지금 궁금증이 있고 사실 뭐 실적은 계속 좋잖아요.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. 그런데 이런 정치적 불확실 때문에 뭔가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시장의 불안감이 지금 주가에도 뭐 반영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일단 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불확실성 안에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 두 기업이 모두 다 뭐 제갈 길을 잘 찾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. 그런데 이제 결국은 업황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반도체 재고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증권가에서도 그렇고 굿모닝 세븐에 출연하신 또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의 재고가 이전보다 이제 반도체 재고가 이전보다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? 네, 이거 재고가 늘어나고 있으면 그만큼 고객이 안 찾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그 재고 자산을 우리가 이제 반도체 업황을 이제
전망을 할 때 재고 자산을 이제 미리 좀 보는데 지금 6월 말 기준, 2분기 기준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재고 자산이 작년 말 대비해서 30% 이상 늘어난 수준이라고 해요. 그래서 사실 업황은 사실 좋지 않은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. 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고 자산 규모가 55조 원 정도 돼서 처음으로 50조 원 규모를 돌파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확실히 이제 경기 침체, 사실 뭐 내년에 경기 침체 어떻게 될 것이냐도 이제 글로벌 IB마다 이게 전망이 다르긴 하지만 이 경기 침체 우려로 이제 수요가 줄면서 이 반도체 재고 자산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좀 시장에서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메모리 가격도 꽤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증권가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월쯤이었나요? 네. 3분기부터는 DRAM 가격 오른다라는 보고서가 분명히 나왔었고 낸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3분기부터는 좀 반등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2분기로 갈수록 그 전망이 살짝 좀 바뀌더니 최근 들어서는 아예 바뀐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이 사실 뭐 DRAM이라든지 낸드 가격에 따라서 주가가 또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? 맞습니다.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잘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고 예, 그 말씀하시는 이제 DRAM과 이제 플래시 가격의 연동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점점 안 좋아지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. 지금 그래서 사실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도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, 네.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시장 그 전문가들의 하나의 뷰만으로 이 투자를 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 좀 이런 얘기가 되고 있고 일단 뭐 대만 시장 조사 업체인 트랜스포스에 따르면은 이제 지난달이 이제 전월 대비해서 DRAM 가격이 14% 정도 하락을 했고 이제 플래시 가격이 낸드 플래시 가격이 4% 하락했다. 이거는 뭐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니까 그래서 하락을 하고 있고 4분기는 사실 이제 보합권, 약보합권에서 이제 머물 것이다라는 전망이 기존 전망이었는데 여기서 3% 포인트 정도 더 하락할 것이다. 그래서 뭐 -3에서 -8% 정도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시장 전망 업체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. 그런데도 그럼 다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하냐라고 보면은 사실 좋은 얘기 하는 때도 좀 찾아봤거든요. 네. 있긴 있더라고요. 다행히 그래요? 또 JP 모관께서 네. 이렇게 좋은 전망을 또 하긴 했는데 사실 지금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반등은 그래도 할 것이다라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V자형으로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U자형으로 완만하게 반등을 할 것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좋을 것이고 이렇게 반도체 업황 불황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U자면은 어느 정도 기간을 잡아야 될까요? 그렇죠. 또 그게 중요하잖아요. 네. 언제 사야 되는지 아니면 언제까지 또 들고 있어야 되는지. 근데 그것도 시장에서는 조금씩 그 전망이 다릅니다. 그래서 이게 사실 아까 재고자산 말씀드렸잖아요. 이게 재고자산이 정말 바닥을 칠 때 더 쌓이지 않을 때 이미 사실 주가는 그때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.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이미 반도체 가격이 오르기 전에 더 이상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사실 주가 상승의 초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시점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 글로벌 IB들의 그 전망을 보니까 내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내후년까지로 보는 전문가들이 있어서 굉장히 그 전망치가 넓다.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올해 말부터 이런 반도체 재고라든지 아니면 가격이라든지 이런 수치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새로 진입할지 말지 여부를 좀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더 안 좋아진다 하면 일단 올해는 이제 새로 진입하지 않고 한 내년까지도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면서 그렇게 결정하면 좋을 것 같고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고 하에도 이제 여기서 더 추가 매수를 할 것인지 사실 뭐 굉장히 싸다는 얘기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죠. 이렇게 뭐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추가로 매수할지 말지 여부도 이제 그런 쪽에서 한번 결정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사실 시장이 계속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어요. 그죠. 그래서 이 비관론이 확산될 때 내가 이걸 매도한다는 시점은 되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만약 털어낸다고 하면은 사실 앞으로 바닥 찍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손실을 떠안고 가기에는 너무 억울하다. 그래서 좀 더 기다려보고 숫자를 좀 보면서 인내할 필요가 있다. 좀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. 네, 일단 뭐 반도체 쪽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내년 말 쯤에는 일단 U자형 반등이 나오면 만약에 내년 이제 연말까지 좀 보면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우리 기자님께서는 직접 발로 뛰시면서 이런 모든 이제 정보들을 다 가지고 오신 건데 그렇다면 최근 증시에서 많은 뭐 전문가들이나 애널리스트가 가장 주목을 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? 사실 최근 들어서 환율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뭐 폐배터리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리오프닝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
그런데 사실 감을 잘 못 잡겠어요. 어떤 맞아요. 쪽을 가장 주목을 하고 있나요? 최근에는 환율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사실 이제 증시의 수급을 결정짓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네. 이제 환율이고 사실 이제 서머랠리가 있었던 게 그래도 내년이면은 사실 이제 그 금리 인상 속도를 멈추고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. 근데 전혀 아닌 것 같아요. 전혀 왜냐하면 간밤에도 우리 내년에 금리 인하 안 할 거야라는 네.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렇게 되면 경제 뭐 둔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면 현재 전문가들은 환율이 지금보다 더 상단을 뚫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까?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사실 이제 사실 뭐 제가 이제 많이 만나뵙는 분들도 이제 거의 바이사이드 분들을 많이 만나뵙게 돼서 그래요? 사실 네.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하세요. 그래서 아 내년이면 그래도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연준 의원들의 약간 매파적인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그게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으면서 아 이런 것들이 좀 시장의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그 연준 의원들의 말이 정말로 4%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그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는 정도에 그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좀 갈리기도 해요. 그래서 네. 정말 4%까지 올리지 않을 것이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강하게 하면서 좀 시장을 진정시키는데 아니면 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사실 잡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. 연준의 입장에서는.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좀 꺾이고 난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겠냐. 그리고 뭐 고용지표도 많이들 보세요. 사실 이제 그 고용지표가 좀 안 좋아지면은 그 연준의 그 속도가 좀 늦어질 수 있다. 75BP 올리려던 것을 50BP만 올려도 굉장히 시장에서 환호를 할 그렇죠.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고용지표도 시장에서 면밀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합적으로는 환율을 주요한 팩터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은 환율이 일단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그렇다면 업종은 현재 어느 쪽을 좀 주목을 하고 계신가요? 많은 전문가분들께서. 업종은 사실 뭐 주도주가 없다는 이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들 하세요. 네.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는 뭐 그래도 좋을 것이다 라고 이제 개별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지수 상승, 그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는 데는 사실 힘이 없거든요. 그죠, 그래서 사실은.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네. 그런 게 좀 아쉽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개별적으로 이제 뭐 사실 뭐 제조, 분야에나 실적이 좀 견고하게 나오는 그런 섹터들을 좀 보면 좋지 않겠냐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역시나 뭐 실적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일단 뭐 신재생 관련 쪽으로 또 여러 가지 좀 관심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이 지수를 상승시킬 만한 뭐 견인할 만한 힘은 없고 네,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적이 좋은 업종과 종목들은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 듣고 왔고요. 또 그렇다면은 일단은 지수가 안 간다는 건 대형주가 안 간다는 건가요? 최근 들어서 그래도 외국인 수급이 좀 대형주 안쪽으로 네, 들어오고 있습니다. 지수 네. 좀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어떻게 보시나요? 그리고 지수가 그래도 그렇게 지금 2,400선을 지금 지켜주고 있고 사실 뭐 2,500선까지는 아직 안 가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좋게는 보고 있거든요. 그런데 뭐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크게 지금 재미를 못 느끼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뭐 개별 뭐 이렇게 뭐 정부 정책이나 아니면 실적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그 계속 지금 뉴욕 증시도 지금 나흘째 계속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시장의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오히려 이런 개별 기업 쪽으로 이제 뭐 실적이 나는 것들을 좀 이제 좀 발굴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발굴을 나름대로 하시긴 하는데 그것도 좀 요즘에는 시장 전망이 워낙 많이 바뀌다 보니까 잘 안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맞습니다. 또 최근에는 대형주가 안 간다는 것은 결국엔 지수가 안 간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도 살짝 좀 바뀌고 있어요. 중소형주 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역시나 뭐 증권가에서는 지금 사실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로 수익을 내려면 중소형주 봐야 된다라는 네. 의견을 남겨주고 계신데 일단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반도체주 짚고 왔고 반도체는 네. 내년 연말까지 또 반등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남겨주셨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